오빠 오빠 여기 봐봐봐 벌써 노랗게 익었다 그지요? 황금을 때리네 왜 철원으로 오라고 그러게 그러니까 더 떨리지 철원이라는 데도 또 이렇게 처음 와보고 심영 선생님도 만나고 아 좋다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긴장되네 진짜 떨린다 첫 인사를 어떻게 하지? 첫 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밝고 명랑하게 해봐.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죠? 더 놀란.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 부딪히자. 왔어. 아이고, 떨려. 나 뭡니까? 같이 가. 빨리 와. 반갑습니다. 앉아봅시다. 아, 정말 자, 옆에 앉아. 영광입니다. 예. 앉을까요? 예. 자, 내가 이제 두 분을 여길 부른 이유는 우리 음식은 최고의 식재가 쌀이야. 밥을 잘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저 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밖에 봐봐요. 아까 오다 보니까 그냥 황금을 때리라고. 저도 여기 철원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쌀이 이런 데서 나온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아, 그래서 부르는... 철원으로. 그렇지. 여기는요 산이 많잖아. 산에서 약수물이 내려오면서 곡식이 무르익은 거를 그걸 탈곡해서 먹으면 밥이 달고 구수하고 그래서 그냥 밥을 두 숟갈 먹고 나면 반찬 먹을 데가 없어. 지금 기억나는 게 밥이 맛있으면 정말 밥만 맞아요. 예. 그럼 예. 이 쌀 농사 짓는 데는 더 할 수 없는 좋은 지대라고 여기가. 밥은 어때요? 아내가 밥은 잘 짓습니까? 아내가 밥은 잘 짓습니까? 네, 집사람 이게 코드 꽂고 누르기만. 근데 사실 저희가 먹는 음식 만들 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걸린 시간만큼 맛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내 데리고 나와서 아내가 부끄러워하는 얘기는 하면 안 돼. 부끄러워하는 얘기는 하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아니... 오늘 거기서부터 실수라고.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를 얻어 먹으려면 아닌데... 어디를 데리고 다니든지 칭찬을 해. 선생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속이 후련하고 선생님 너무 아, 감사드려요. 이런 데까지 나와가지고 꼭 힘을 봐야 되겠어. 그렇죠. 어, 그거는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굶어 죽을 일이야. 그렇게. 일단 주는 대로 먹어야겠군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